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미친개 왕즈는 또 사람 한 명을 걸로 보냈었는데 하지만 그러고도 이놈이 글쎄 아주 그냥 당당하게 쪼싸는 보고 덮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여러분 그 경찰서가 뭐 쪼싸니 거랍니까? 어디 지 마음대로 덮고 말고 할 수 있겠냐고요. 이어 빌릴리 빌릴리 장춘씨 경찰서장이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 쪼싸나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 좋게 좋게 넘어가기 힘들 것 같구나. 너쪽에서 이 총대를 밀 놈 하나를 밀어 넣어야 쓰겄다. 요즘 위쪽에서 한참 예민할 때라서 우리 쪽에서도 힘들어. 중국에는 이렇게 한동안씩은 보여주기 식으로 이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자 쪼싸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수하의 행동대장들을 싹 다 집합시키고 회의를 했었다고 합니다. 이번에 왕쯔의 사건을 아무래도 그냥 끝낼 수는 없을 것 같다. 저 위쪽에서는 총대를 밀 사람 한 명을 들여보내라고 하는데 그건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 처남은 정신병자 환자잖아. 어떻게 이 환자를 보고 감방에 들어가라고 하겠냐.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중에서 한 놈이 대신 들어가 줘야 쓰겄다. 근데 이 걱정을 붙들어 매라. 내 짜오싸니 위기야. 안에서는 무조건 제일 편안하게 또한 제일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게 내 다 안배할게. 그리고 나오게 되면 우리 조직에서 제1등 공신이지. 그래 그래서 어나가겠니. 네, 쪼싸니 이놈은 지금 왕쯔를 자신이 처남이라고 봐주는 거잖아요. 이는 쪼싸니 저지른 제일 치명적인 실수인데 다 함께 이 흑사회 바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지금 자신이 가족이라고 봐준다? 그럼 그 나머지 행동대장들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? 하여 다들 지금 속이 상해서 얼굴색들이 울그락불그락해 있었는데 한 놈이 척 나섰다고 합니다. 큰형님 제가 갈게요. 우리 조직에서 큰형님 다음으로 저인데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? 또한 저 그 감방 생활에 경험도 많고 하니 여기 누구보다 제가 제일 어울리겠네요. 여러분 그럼 이는 누구였을까요? 바로 그 쪼싸니 제일 믿고 이 일을 맡기는 오른팔 조흥우였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조흥우 너가? 쪼싸는 비록 매우 아까웠지만 어떡한답니까? 이 다른 놈들은 그 누구 하나 나서는 놈이 없는걸요. 그렇게 쪼싸니 처남이 왕쯔가 사람을 죽였는데 조흥우가 총대를 메고 감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이 의리를 위해서 감방으로 대신 들어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? 다 그 90년대에 낭만이 있었던 깡패군단들의 이야기인데 하지만 말입니다. 여러분 이 왕쯔가 어떠한 죄맹이었죠? 이놈은 이미 사람을 6명이나 죽인 살인마인데 근데 그러한 왕쯔의 죄를 뒤집어쓰고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? 아무것도 모르고 안에 들어간 조흥우는 그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었고 이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했다는데 야! 쪼싸 너희 비열한 놈아 내 니놈을 믿고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 뒤통수를 쳐. 그제 안에서 조흥우가 미쳐 날뛰었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? 그렇게 조흥우는 계속할 감방에서 쭉 썩다가 나중에 쪼싸 일당들이 다 잡혀 들어간 뒤에 함께 총살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러한 사실을 이 쪼싸니 다른 부하 놈들은 몰랐을까요? 네 그럴리가요. 비록 쪼싸니 힘을 써서 그 조흥우의 면회를 싹 다 막았다지만 이 수많은 감옥 안의 놈들이 입을 싹 다 틀어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어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일당 놈들은 등골이 오싹해놨다고 합니다. 야, 내 그때 나서지 않기 천만다행이었네. 근데 너희들 가문의 놈들이 사고를 쳤는데 결국에는 우리들 이 밖에 사람을 집어넣어? 아니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자신들은 이 주인이 똥을 싸면 그 엉덩이나 닦아주는 휴지 신세라는 것밖에 더 하겠냐고요. 이때부터 쪼싸 조직이 내부 모순이 이 점점 더 커져갔다고 합니다. 여러분 그 어떠한 막강한 조직이라도 이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면 오래 못 가는 법인데 이어 밑에 부하놈들이 뒤에서 이 쪼싸니 뒷담화를 소곤소곤 거리기 시작하였었고 이 사이가 조금씩 깨져갔다고 하는데 만약 이때 쪼싸니 제정신을 차리고 이 흑사회 바닥에서 손을 뗐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었겠는데 하지만 한번 큰형님이 맛을 본 놈은 절대로 그 바닥에서 못 벗어난다고 합니다. 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때는 이제 2001년이 되었었는데 이 한 사람이 멸망으로 가려면 그 전에 반짝 빛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? 이 멸망하기 전이 쪼싸니 세력은 그야말로 전성기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.
그의 수하에는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이트를 이 왕즈가 맡았다고 하는데 네, 이번 이야기 역시 또 이 왕즈인데 그 당시 왕즈의 악명은 이미 전체 장춘시를 이 벌벌 떨게 만들었으며 그러자 그가 관리하는 나이트는 어떻겠습니까? 사회에서 제 아무리 센 깡패 양아치고 급이 높은 놈이라 할지라도 그 왕즈의 가게에 와서는 조용히 놀다 갔다고 합니다. 아님 그 미친 게 왕즈한테 한번 물리면 약이 없었으니까 말이었죠. 그렇게 조용하게 장사가 잘 되던 어느 날 왕즈의 나이트 앞에 이 벤츠 한 대가 척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벤츠는 그 당시에 제일 으리으리한 최신형이었었는데 또 그 뒤로는 두 대 BMW까지 따라 들어왔다고 합니다. 딱 봐도 이것들은 보통 놈들은 아닌 것 같아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 이 대가리를 서는 놈이 더 했다는데 이 깡패 건달은 아닌데 성공한 사업가 모습으로 쫙 차려입고 있었고 이 풍채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어 곁에서 따라오던 놈이 헤헤거리며 얘기하는데 와 형님의 우리 이 상하이 밤은 처음 와보 여기 사자애가 웬만큼 무시무시한 놈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 그전에는 감히 못 찾아왔었죠. 그 강호바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놈들은 다들 이 왕지 가게를 슬슬 피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뭐야? 하차 너희들 좀 더 일찍이 얘기를 하지 그랬었냐? 내 또 이 예상하에서 멘트가 빵빵하잖냐? 내는 여기서 맨날 놀아도 돈을 내본 적이 없어. 그러자 에이 이 곁에 놈들이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형님 이 뻥을 칠 게 따로 있지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왕자의 예상 하에서 공짜로 논다고요? 장난치지 마십시오 형님 그 밑에 아우들이 다들 믿지를 못하는 거였다는데 하 이것들이 속고나 살았나? 오케이 그럼 너희들 두 눈으로 이 똑똑히 봐라잉 그렇게 이놈이 대가리를 서고 이 안으로 쭉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 본무원들이 보자 다들 굽신굽신 거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였다는데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또 어떻게 안배해 드릴까요 그러자 어떻게 안배하냐고 장난하나 이게 당연히 제일 최상으로 안배해야지 이거사 어이 매니저야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내 이거 예상 하에서 계산을 한 적이 있니 내 그만한 멘트가 있냐 이 말이다 그러자 이 매니저가 또 굽신굽신거리는 거였다는데 계산이요 당치도 않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우리 하이거한테서 계산을 받는답니까 하이거는 당연히 우리 예상 하에서 VVIP이시며 모든 술값은 무료이지요 그지야 이 하이거라는 놈이 일당들 앞에서 으쓱해하는 거였다는데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었기에 그 왕자의 가게에서 이 정도로 하느냐 할 수 있었을까요? 네 이놈이 성씨를 들어보면 우린 대뜸 알 수 있는데 하이거라는 놈이 실제 이름은 바로 쌍예 하이였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짜오산이 뒤를 봐주는 쌍예 춘이 친동생 말입니다 짜오산한테 쌍예 춘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? 짜오산이 이제껏 클 수 있었던 제일 큰 전개백이 었었으며 지금이 짜오산을 있게 만들어준 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여 이 쌍예 하이는 지 친형이 맨즈를 믿고 맨날 그 짜오산이 호텔이고 나이트고 도박장을 아주 뭐 자신이 것처럼 막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내 오늘에는 아우들이랑 왔는데 이 화끈하게 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놈들은 공짜 술에 공짜 아가씨들을 마음껏 즐기러 왔었다고 합니다 이어 황자 리퍼 양주며 이 아가씨들이 다 들어오자 쌍예 하이가 술잔을 척 들었다는데 아우야 오늘은 너희 생일이어서 이렇게 다 모였는데 얘기해봐라 너 오늘 어떠한 소원이 있던지 이 형아가 다 이루어줄게 그러자 예 정말이요 형님? 이 쌍예 하이랑 함께 온 놈들도 다들 돈이 흔해 빠졌었고 그닥 바랄 게 없는 놈들인데 하지만 그날따라 이놈은 또 갑자기 이상한 게 꼴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다름이 아니다 저 진짜로 오랫동안 바래왔었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꿈? 이놈이 뭐 대충 바라는 거 얘기하랬더니 꿈까지 얘기해? 그래 그게 뭔데? 그러자 요 곁에 놈이 헤헤헤 거리며 얘기하는데 아이고 다름이 아니다 이 나이트의 사자의 왕즈 말입니다 우리 강호에서 이놈이 겁나 험악한 놈이라고 이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요즘 전하는 데 의하면 그 염라 대왕을 건드릴 지언정 왕즈는 놔두라고 하던데요 근데 전까지 이 보통 장사를 하는 놈이 어떻게 그러한 거물과 술 한잔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형님이 부르면 왕사자에 옵니까
네, 그 시기에는 아이돌이 없었고 이러한 소문난 깡패 건달이 아이돌인데 요 얼굴 한번 보고 술 한잔 마시는 것만 해도 영광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뭐야 고작 그 일이야? 그 쌍의 하이가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나는 또 뭐라고? 차, 그것도 뭐 이래 속하냐? 왕즈가 아니라 그 짜오싸는 오라고 해도 내 앞에서 차려 경례를 해야 돼, 알았나? 어떻게 짜오싸는 한 불러줘? 하지만 곁에 놈이 헤헤 거리는데 짜오싸는 됐습니다. 그 놈은 워낙에 인상이 좋아서 만나보는 게 어렵지 않지만 왕즈 그 놈은 다르거든요. 어떻게 진짜로 됩니까 하이거? 그러자 당연하지. 어이 이쁜이 가서 그 누구들 매니저를 불러와라. 이 술이 이미 알다다라게 된 쌍의 하이가 미쳐 날뛰는데 너희네 사자의 왕즈 지금 가게에 있니? 사실 이날 들어온 매니저도 이 귀신한테 홀린 듯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. 웬만큼 매니저까지 올라간 놈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니 올라가서 확인하고 대답해야죠, 안 그렇습니까? 혹시라도 위에 사장이 불편해하면 아 올라가 봤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던데요 하면 그치겠는데, 하지만 이상하게 이놈은 돌대가리였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왕즈 사장님 마침 계십니다. 제가 금방 올라가서 불러올까요? 이어 올라가서 이 왕즈한테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자 왕즈가 답답해하는 거였다는데 그 쌍의 하이는 짜오싸니 하늘 같은 존재인데 왕즈도 막할 수 없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왕즈가 어쩔 수 없이 일어서려는데 말입니다. 곁에서 갑자기 황량이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였다는데 저 쌍의 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저놈이 우리 가게에 와서 헤쳐먹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이 매번마다 10만 위엔이 넘어요, 10만 위엔이. 또한 한 달에 거의 대여섯 번씩 기어 들어오는데 이게 다 얼마랍니까? 사실 이제 왕즈도 커서 이만큼한 돈이 별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건 맨즈 문제잖아요. 맨날 우리 왕즈 형님은 오라가라 하면서 아니 지가 뭐 쌍예춘인가요? 그 쌍예춘 큰형님도 가게에 오게 되면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지가 뭔데? 여러분 고대에 왜 황제들이 원래는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아시나요? 다 그 곁에서 맨날 자자자자자자 거리는 내시들 때문인데 이러한 얘기를 맨날 듣게 되면은 세뇌된다고 합니다. 그래 쌍의 하이 그놈이 그랬단 말이지. 알았다. 그렇게 왕즈는 일어서다 말고 다시 앉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그 쌍의 하이 측은 어떠했을까요? 금방 매니저는 그 왕즈가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는 것밖에 못 봤었기에 오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 우리 왕즈 형님이 금방 올 겁니다. 그러니 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러자 그 쌍의 하이가 이 우쭐해하는 거였다는데 들었냐? 금방 말하는 거 들었냐? 조금 있다가 왕즈 그놈이 오게 되면 너가 형 해라. 내 그놈을 보고 너를 형이라고 불러라고 할게. 그러자 예 제가 형을 한다고요? 아이고 제가 어떻게 정말입니까요? 그 미친 게 왕즈한테서 형 소리를 듣는다는 건 그야말로 이 평생 동안 술자리에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제칠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다들 기대만 땅으로 술을 마시며 기다리는데 그 왕즈라는 놈은 뭐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요? 그러자 요 쌍의 하이 후배라는 놈들이 지들끼리 수근수근 대는 거였다는데 야야 아까 하이거가 큰 소리를 쳐 대던 게 설마 저거 지금 멘즈를 안 주는 거 아니야? 비록 그 쌍의 하이가 들리지 않게 수근대고는 있지만 딱 봐도 눈치채겠는데 그러자 이 쌍의 하이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겠습니까? 안 올라오겠습니까? 뭐야 이것들이. 어이 아가씨 너 가서 매니저 이놈을 불러들여라.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? 지금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 줄 모르냐? 야야 그 음악을 꺼라. 이것들이 음악을 먹고 가자. 그 쌍의 하이가 유리 재떨이를 TV에다 확 날려대서 광장 하고 깨졌다고 하는데 아가 너희네 왕사자에 뭐이라대? 너 내 말을 똑똑히 전한 거 맞니 이놈아? 매니저가 들어오자마자 그 쌍의 하이가 또 다짜고짜 귓바망이를 후려가겠다고 합니다. 네, 이 불쌍한 매니저 이러한 밤이 세계에서 먹고 사는 놈들은 맨날 얻어맞을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
그러면 이 왕즈 가게의 TV를 박살내고 이 매니저까지 짱 하고 때렸는데 이 왕즈는 어떻게 했을까요? 이 미친 개 왕즈가 그 자신이 주인을 물 수가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